내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나라고 하는 개인 실존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육지에 돼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가면은 그 인생의 깊은 한가운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 닥치는 장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여러분에게 닥칩니까? 때로는 경제라고 하는 이 장애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건강이라고 하는 바람이 나를 거세게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가 나에게 닥치는 회오리 바람이 되어서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예기치 못한 여러 바람들이 부는 가운데 그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불안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셨는가 하니 밤사경에 오신 거예요. 고난이 한참 무르익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햇빛이 뜨기 전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그 무서운 그 시기에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 하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거센 바람이 나를 불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도 그 바람은 여전히 나를 몰아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보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자 그만 그의 몸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생각한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처음 들렸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내 마음에 아무런 의심도 사라지고 무조건 바다 위로 뛰어내었을 때는 첫발을 내딛었을 때 자기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물 위에 떠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머리의 현실로 돌아오고 이 자기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의 속에서 바람과 파도와 이 무서운 생각이 들자 그의 몸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지금 바다에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거친 파도고 봅니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를 가로질러서 예수님의 파도 저 건너편에 계시는데 이 거친 파도를 가로질러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센 파도가 이렇게 불어오는데 파도가 안 불면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없어요. 파도가 불든 파도가 불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미엔이 와라.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비애니 하고 나에게 부르심에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아직 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고 이곳에 왔지만은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집 하나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비애니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우리가 물에 빠져서 짠물 먹으면서 허우적거리게 놔두시겠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겁니다.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바다에 빠져도 좋습니다. 짠물을 먹어도 좋습니다. 오라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이 사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